안녕하세요, 시청자 여러분. 홍길동에서 해명 스님 역할을 맡은 정은표입니다. 저희 홍길동의 결과를 뭐 전들 어찌 알겠습니까? 근데 저도 1, 2회를 봤는데 참 재밌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우리 지환 씨나 유리 씨 그리고 장근석 씨 너무 연기도 잘하고 또 재미있는 부분들이 많아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기대 많이 하고 많이 시청해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. 그게 그 저기 헌호인하고 저하고 둘이 달리는 씬이 잠깐인데 그걸 장소 이동해서 한 네 군데 정도에서 찍은 거 네 군데 다섯 군데에서 찍었는데 그 잠깐 때문에 한 4, 5일을 계속 첫날 같은 경우는 하루 종일 뛰었던 것 같아요. 근데 사실 뭐 정규수 선배님이나 저나 하지장이 굉장히 짧지 않습니까? 그래가지고 열심히 뛰긴 해도 이렇게 뛰는 거리는 별로 멀지 않았던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. 예. 참 희한하죠. 그 홍길동의 스승하면은 뭔가 많이 가르치고 막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지금까지 드러난 거는 그 제대로 된 무공도 어떤 식으로든 뭐 가르쳐 주긴 했지만 세상 살아가는 요령을 많이 가르치지 않았나.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좀 잔재주를 많이 가르치고 있지 않나. 그래서 그런 부분이 시청자분들한테 어떻게 보여질지 모르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명은 끊임없이 홍길동을 걱정하는 마음은 가지고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애드립이 좀 있어요. 근데 이제 작가분들한테 좀 누가 되지 않을까 걱정도 되긴 하는데 그 해명이라는 캐릭터를 좀 그런 식으로 잡다 보니까 자꾸 이상한 말들이 저도 모르게 막 툭툭 튀어나와요. 그래가지고 저도 연기하면서 깜짝깜짝 놀라거든요. 그러니까 그때 상황에 따라서 생각지도 않은 애드립이 저한테서 막 튀어나오니까 아마도 제가 해명에 좀 집중을 하고 있어서 그런 인물로 가다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애드립들이 좀 튀어나오는데 그 해놓고 나서 늘 생각하는 게 편집하면서 많이 편집을 해주길 바라는 마음을 갖고 연기를 하거든요. 근데 저도 주체할 수 없는 그 애드립들이 있어가지고 작가분들한테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 닥치고 본방 꼭 봐요. 안 보면 진짜 별 에이 됐어.